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파이브레이션. 자, 여러분들 저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핸드볼 보조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저의 오늘 선생님이 되실 우선휘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 우생순의 멤버 우선희입니다. 와, 우생순 그게 영화 아닙니까? 네, 영화인데 그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모델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아줌마 부대라고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메달을 딴 거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볼을 잡아봤는데 끈적끈적해요. 아,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왁스라는 거를 유럽 그 핸드볼 하는 인들이 이 왁스라는 걸 써요. 이 공을 한 손으로 잡고 뿌리기에는 이게 뭔가 부족하니까는 왁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손을 자유자재로 그걸 컨트롤을 할수 있어요. 정말 살살 집었는데 잡혀요. 이렇게 볼이 던져졌을 때한 손으로 이게 캐치할 수 있게끔. 여성과 남성의 이볼 차이도 있어요, 네, 크게? 있어요. 이게 350, 이게 250이라고 하거든요. 네, 차이가 있죠. 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여러분, 육안으로 살짝 보기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이게 2535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핸드볼은 세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워킹! 네, 워킹. 아, 워킹.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드리블을 치면 돼요. 내가 드리블을 쳤어요. 다시 잡았어요. 다시 드리블 치는 거는 안 돼요. 아, 네. 더블 뭐 이렇게. 네, 더블 드리블이에요. 농구랑 비슷하나 드리블의 형식이 조금 틀려요. 농구는 손바닥이 약간 이렇게 위로 향해도 되잖아요. 드리블 튀길 때 약간 이렇게. 핸드볼은 손바닥이 위로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아래로 막 향해도 되잖아요. 힘드네요. 네, 힘들어요. 패스는 우선 여기는 한두 손가락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띄어져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요. 저는 왼손잡이니까는 오른쪽 다리가 나가고 왼쪽 다리가 뒤로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활처럼 둥글게 손목은 제쳐주고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데 위에서 아래로인데 약간 여기를 스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제가 미식축구 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식축구도 공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면 손목을 못 살리니까 맞아요. 공간에 놓고. 그리고 팔로우 투루라 그래요, 저희도요. 저희도 이제 사선으로 지금 이렇게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일직선 잡고 던지는데 손이 팔로우 투루라면서 여기를 달아놓고. 맞아요. 나 오늘 이거 진짜 선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캐치할 때 약간 삼각형을 그려줘요. 그다음에 가슴 쪽, 그것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 진짜요? 저희가 트라이앵글 만들어서 잡는 아,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기본이 와, 삼각형이에요. 완전 똑같네. 한번더 위로 올려주시면 위에서.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줬으면 다시 모션을 두 번을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네. 인간은 제가 왼손잡이면은 왼쪽에 주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이게 그 핀트로 잡아준 거구나. 자, 그럼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슈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룰이 네.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인이 지금 6미 라인, 6미터 라인인데 기본적으로 슛을 때릴 때는 이 라인을 밟으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슛 점퍼를 떠서 때리고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상관없는데. 때리려고 했는데 공은 안 나가고 네. 착지했다. 라인 크로스가 돼요. 수비자도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페널티 킥이 주어져요. 노마크인데 여기서 건드렸다. 수비자가. 그러면은 페널티 킥을 주어지고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점프슛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설명드릴게요. 왼발 먼저 나가요. 만약에 내가 볼을 갖고 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점프해서 이렇게 때리면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진짜 소질 아, 있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진짜 하고 싶었었어요, 옛날부터. 아. 즉석으로 한번, 선생님과 저와 미니게임 어떠세요? 좋아요. 즉석으로 하는 미니게임. 패스킥인데, 일단, 저는 그래도
남자하고 하고 또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하고요. 선생님 이쪽에서 갑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미니 게임 해보면서 네, 지금 배울 거는 네. 어차피 공격자는 수비를 뚫어내야 돼요. 네. 이 두 개 뭐예요? 이거 이 사이를 뚫고 이 야광색 폭발을 터치를 하면 돼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터치. 네, 안녕하세요. 핸드볼 학교 학생 이원재입니다. 학교에 다니시는 일반부 선생님들과 같이 4대4 핸드볼 경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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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구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 안 했습니다. 아, 패스 주지 마세요. 시다. 자, 마라티. 어이. 오케이. 어떠셨습니까? 진짜 마랑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기본기만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중국 수준처럼 느껴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또 핸드볼과 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또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마랑과 김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왔어.